영국 e스포츠 팀인 SMPR이 암호화폐 게임 부서를 설립했습니다. 이 SMPR 팀은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이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을 밝혔는데요. 이에 하스스톤 프로 선수인 알레스케이 바크맨코가 해당 부분의 첫 계약자로 지명됐습니다. 그는 엑시 인피니티와 블리자드 디지털 수집 카드의 게임 등에 참여해서 너무 귀엽죠. 새로운 수익의 모델을 개척해 나갈 예정인데요. 이번 SMPR의 행보가 이 새로운 유형의 수익 구조를 여는데 선구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재밌겠네요.